근데 이제 제목에서 보면 이제 베이지안 띵킹이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바라볼 때 베이지안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두 개의 문제, 이거 워낙 유명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X가 있고 측정을 한 거죠. 두 개의 측정을 했고 각각의 레벨에서의 그 variance가 있는 것이고 optimal한 position x hat을 예측을 하는 거죠. 할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것에 대한 각각의 두 measurement에 대한 적정한 linear interpolation을 하는데 weight를 어디에 고려를 할 것이냐, 그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각각 센서의 uncertainty 레벨을 가지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에 대한 variance가 각각을 하는 것보다도 작다는 것이 뭘, 그래서 더 accuracy가 높다는 것, confidence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언제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면, 다른 퍼스펙티브를 한번 보죠. 동일한 문제, 결과도 동일한데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서 A에서 YA를 측정했어요. 이제 그전 슬라이드에서 에서는 YA값과 YB의 값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측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X해서 계산을 한 거고, 이 경우에는 YA가 먼저 측정을 했고 YB를 측정한다고 하죠. 뭐 같습니다. YA를 측정하면 YA만 측정했어요. YA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베스트한 X는 YA겠죠. 왜냐면 YA밖에 없으니까 그 값을. 그리고 이 측정한 거에 대한 시그마는 YA가 가지고 있는 센서에서 가지고 있는 uncertainty 레벨과 동일하게 세팅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지금은 데이터가 하나만 먼저 측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센서 B에서 YB를 제가 또 엑스트라로 측정을 해서 이제 컴바인을 할 겁니다. 컴바인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정답인지 알고 있죠? 정답인지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YA와 YB가 동시에 있는 것인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k를 문자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k가 되고 이 부분은 1-k가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yA로 빠지고 그다음 k에 yb-ya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YA는 첫 번째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에스티메이션이었고, 첫 번째 에스티메이션 거기에다가 두 번째 측정치가 나온 거에 차를 가지고 K배만큼 커렉션을 한 것이 두 번째 업데이트된 에스티메이션인데, 우리는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때 에스티메이션하고 같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뭐좀 동일한 걸 헷갈린. 자, 예를 들어 그두 개의 데이터를 퓨전함에 있어서 동시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시퀀셜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A가 먼저 들어오고 YB가 들어왔다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YA에 의해서 나온 거에다가 YB가 나오고 YA가 K배만큼 커렉션을 해서 X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거지만 그랬을 때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제가 이 관점에서 그 리니어 메저먼트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리니어 메저먼트에서 나왔던 식, 그래서 K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옵티멀 에스티메이션은 프리딕션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프리딕션 에러에 대해서
correct 또는 update를 한다는 거죠. 자, 뭐냐 하면 prediction 먼저 하고 measured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하나 값을 가졌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베스트한 prediction은 그 값을 그대로 가지는 거겠죠. 그게 베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measure 한 것은 prediction 한 것과의 에러를 가지고 K만큼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estimation이 되고,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데이터가. 그러면 X 이것은 이제 이두 번째 거에 가장 업데이트된 거에다가 세 번째 데이터에다가 뭐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적으로 멀티플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M기가 있으면 결국은 M번 해서 나오는 것이 최종적으로 베스트한 옵티멀한 그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뭐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 퍼스펙티브를 다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멀티플 데이터셋을 일시에 한꺼번에 보느냐 또는 시퀀셜하게 보고 매 시퀀스마다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제가 추정하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 옵티멀하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바라보는 뷰가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제가 리니어 메저먼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왜냐하면 뷰가 이제 베이지한 이제 그 시퀀셜하게 보느냐 아니면 그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동시에 바라보는 거면, 우리가 솔루션의 정답을 알고 있죠? X햇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에 YA가 있고, YB는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퀀스로 보면,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첫 번째 센서가 그 variance가 이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할수 있는 best prediction입니다. 이제 sequential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업데이트를 해서 할 텐데 다시 linear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릴 테고 linear measurement에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linear에서도 prior, 그 다음, 여기가 measurement error를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y는 ax 플러스 오메가에서는 지금 보면 a가 지금 1입니다. a가 1. 그래서, 지금 요 시그마 요 부분은 xy니까 여기라서 요렇게 써졌고 y가 요건데 트랜스포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시그마 x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k인데 요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요건 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a의 제곱 요 부분은 그두 번째 센서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두 번째 센서가 이거에 대해서 시그마 b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여기서는 prior 그리고 시퀀스로 베이지안 쪽으로 보면 여기서는 첫 번째 데이터의 uncertain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inverse니까 지금 이제 쉬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스칼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것을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으로 나눠주면, 요렇게 돼서 K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K니까, 이 K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YA 플러스, 그 다음, 요렇게 보면, 1-K 플러스 K의 YB가 돼서, 지금 보시면 K가 요식이 요 K가 여기 1-K는 여기라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시그마가 처음에는 시그마 A 제곱이었고, 요 부분은 시그마 A 제곱이고,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Y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서 요, 그 다음, 시그마 요 부분은 그,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직접, 여기서 뭐 계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가지고, 이것이 시그마 A, 이 값이 더 작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칼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XY는 여기에 있는 거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그, 시그마, 여기가 1이니까, 시그마 A 제곱이고, 요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그마 A 제곱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에 되어 있고, 근데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해당하는 것은 시그마 A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의 4승의 역수니까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 B 되어서 시그마 A 제곱으로 묶으면 1마이너스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에 시그마 A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은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또는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B 제곱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이라고 해서 이것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시그마 A보다 작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계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의 센서리 시스템 들어온 데이터를 동시에 바라보는 라이클리후드 관점. 라이클리후드 관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리니얼 메저먼트에서처럼 하나를 프라이어로 보고 됐죠? 프라이어로 보고 두 번째의 메저먼트를 가지고 커렉션을 하는 요 식입니다. 요 식.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시퀀셜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로 보는 거죠. 이건 뮤로 보고 하나를 그 메저먼트로 보는 것이고, 여기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로 보는 것이고,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고, 프리딕션 한 값과 두 번째 데이터의 그 프리딕션 에러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는 첫 번째는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고, 다 동일한 결과이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꼭 따져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